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이 끝나면 바로 노래 자랑이 실시되겠습니다. 네, 임병돈 씨, 네, 한성숙님,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돈님, 한성숙님,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무 노래 잘하시죠? 우리 이주영 가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잘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노래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노래 신청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실 테니까 여러분 이 고장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되시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저 뒤에 들리세요? 저 뒤에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전문적으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보세요. 박수! 결혼식 한번 부탁드려보시죠. 2013 결혼시장 장터절의 축제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계속 모실 분 누구십니까? 네, 부처로 신청하셨네요. 1번으로 임병도님 준비해주세요. 임병도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마이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 1절인가요? 1, 2절 하실 건가요? 우선 시간이 되니까 1절, 2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아는 노래를 아주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딴 데 노래 잘한 거면 원래 1점인데 1절만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2절까지 제가 노래드리고 나중에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딸리면 또 1절만 하겠습니다. 편한 게 질서니까. 네. 선생님 무슨 노래 신청하셨습니까? 아, 부처. 부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상인이 다시 부처가 아니고 부처 같은 인생이 예예 맞습니다. 김영희씨네.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같은 인생 출발합니다. 갑시다.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상품 하나 받아가시고요. 상품 하나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에, 사실 여기 올라오면 노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는 그래도 가수 같고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노래자랑 나와서 남 앞에 이렇게 뽐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주셔야만, 에, 긴장이 조금 풀려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시죠? 대답 소리가 죽은 사람 방구 소리보다도 못하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죽기 살기를 쳐보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전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나온 수준이다 그러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강하신 분 박수 세 번 시작. 행복하신 분 박수 세 번 시작.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 분 박수 세 번 시작.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재미있는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에 여러분 1시 35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미자 씨 알죠?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이미자 씨가 이 앞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박수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아, 계속해서 이 고정을 대표해서 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락 얼씨구 우리가락을 신청하셨습니다. 장부 타령을 신청하신 한성숙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숙님 모시겠습니다. 잠시에는 여러분들 노래하실 분들을 미리미리 호명을 해서 앞에 이렇게 앉혀드릴게요. 저기 가사 한번 시 가사가 저기 모자를 안 써서 그래. 모자, 어. 모자를 씌우니까 훨씬 낫네. 저기 그 저쪽 테이프 좀 갖다 주세요. 테이프 박스 테이프 어디 여기 있구나. 저기 여러분 공사 중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자, 가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격에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노래 자랑한다는 게 아주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멋진 인생 시청하신 엄지연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연 씨 엄지연 씨 Oh,
선물 하나 가져가시고요. 예, 여기 올라오고 있어서 노래하신 분들은 선물이 푸짐하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1차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뒤에 계신 분들 안 오면 모두 들어오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의자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들어와서 손뼉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2013 경화시장 장터리 축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하실 분들 지금 많이 밀려있고요. 아,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오셔서 예, 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비나리는 고모령 문명호 씨 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비나리는 고모령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예, 경화시장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화시장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노래 한마디 하겠습니다. 끝내기는 건물이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요 모두 안으로 입장해서 같이 박수치면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앉아계신 분들은요 우리 저 그 스태프분들이 지금 표를 한 장씩 전부 모두 드립니다. 추천권을 드리는데요 에, 추천권을 잘 간직하셔서 잠시에는 이 많은 상품을 추첨해서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에, 여러분 3등에는 예, 경안 피아노 알지요? 경안 피아노에서 영창 피아노 300만원짜리 영창 그랜드 피아노를 닦을 수 있는 걸레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1등에는 목현리에서 짓고 있는 31평 11주택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예,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꼭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도요, 모두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은
모두 상품권을 하나씩 드려가지고 모두 당선되게끔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모두 밖에 있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거나 밖에 계시거나 상품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는 아주 좋은 또 순서를 마련해 올립니다. 요즘에 테레비만 틀었다면 나오는 가수 여러분 저 미스터로 활동하고 저 아주 따지지만 노래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가수도 오셨습니다. 선미성 씨랑 아주 아리따운 가시고 아가씨도 오시고 아주 멋있는 가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복 터졌으니까 여러분 노래도 들으시고 박수도 죽기 살기도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아셨지요? 저 뒤에 살아계세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거리 신청하신 분 모셔볼게요. 서등금씨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거리 출발합니다. 다시 나오세요. 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박금일님이 예, 수독사의 여승을 준비하셨나요? 박금일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수독사의 여승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수독사의 여승 박금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나오셔도 괜찮으신데. 네. 아 뭐. 나 죽기 전에 하려고. 네, 죽기 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수독사에서, 네, 보시고요. 네, 큰 박수로, 네, 함께 하십시오.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하야님. 심하야님이시네요. 네, 한포도대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명님. 네, 대기해 주시고요. 자, 한포도대 심하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자, 상품 하나 받아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네, 모범생이십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용동님이시죠? 네, 마이크 되겠습니다. 네, 한번 켜보세요. 네, 마이크 잘 나오나? 자, 잘 나오나?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여기 서서 네, 자막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가주세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맞습니다. 선물 가져가시고요. 네, 노래 잘하시네요. 그죠? 잘하시죠? 네, 중간 박수 한번 넣어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약해서 안 돼. 시작! 이래가지고 이 경안 전통시장이 살아나겠어요? 한우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우성 한번 하면서 이야 하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아유 이래가지고 누가 오겠어. 아유 아무도 안 오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정도면 조금 오겠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 그래야 손님 많이 오시죠. 이 우리 전통시장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지금 난리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손님 많이 오시겠어요. 우리 여기 전통시장 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자, 일자 선사 주문하셨어요. 주문하셨습니다. 원영원님 앞뒤로 원 네, 어서 나오세요. 일자 상사. 네, 신청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